오늘의 주력 종목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은 백인범의 주력 종목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과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의 주력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. 네, 뭐 이번 주 같은 경우 RFHIC 또 HFR 풍원 정밀, 또 동화기업 등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일단 최근 시장에서 5G 관련주들의 좀 상대적인 강세가 좀 돋보이는 가운데 우선 RFHIC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HFR이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RFHIC가 좀 5G 업종 내 강세를 좀 주도하는 이제 모양새인데 아무래도 이 미국 쪽 매출 상승에 따른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등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올해 이제 복수의 미국 메이저 통신사에 따른 수출 물량 증가에 따른 이 가파른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, 또 올해 하반기부터 이 다수의 고객사로부터 이 수주가 좀 예상이 된다라는 점 등이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장기간 실적 개선 추세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. 또 거기에 이제 구체화된 것은 아직 아니지만 이 글로벌 반도체 회사와의 합작 법인 설립도 이르면 오는 6월 중으로 공식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, 또 다수의 수주권이 이번 4월을 기점으로 좀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등이 최근 주요 상승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또 가격 메리트 역시도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장기간 주가 조정에 따른 저가 매수 매력도도 좀 증가했다라는 점에서 최근 상승에 대한 부담보다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전략도 고민해보잔 의견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HFR인데요. 북미 쪽 역시나 5G 투자의 대표 수혜주로 꼽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HFR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업종 내 상승을 이끌었던 상황이었고 지난주 상승 이후에도 추이가 꺾이지 않고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, 마찬가지 전일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 추이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이 북미 쪽 통신사의 커버리지 확대로 대규모 발주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거기다가 또 올해 반영 예정인 기수주액이 이미 수주한 액수가 2천억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주분은 안정적으로 확보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국내외 이 5G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거기에 고객사 증대, 마찬가지로 신규 고객사 확보로 인해서 매출 증가 기대감이라든가 하반기로 갈수록 이 수주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뭐 신고가 경신에 따른 일부 주가 되돌림을 감안하더라도 상승 추이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